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구문독해 기타 어려운 구문 28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에서 병렬구조, 동격, 엔드, 그리고 중요 수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수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trouble, ing. 이때 ing가 나와야 되겠죠? 자, 어려움입니다. trouble, 어려움, difficulty를 써도 똑같습니다. 어려우면. 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ing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pend 돈 시간 ing. spend 다음에 돈 또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사는 가지고 있다. 어려움을 지불하는데 그의 집세를. The chef, 그 요리사는 소비합니다. 많은, 긴 시간을, 긴, a long time, 긴 시간을 요리하면서 그 food, the food, 그 음식, the gentleman, 그 신사, 관계되면서 who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고, little은 부정어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반드시 동사를 부정한다. 해서 다시 합니다. 그 신사는 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has trouble,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불하는데 그의 집세를. 이번 갑니다. The chef, 그 요리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그 요리사는 be good at, 어려운데 능숙하다. 능숙하지 않는, 소비합니다. 긴 시간을 요리하는데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이죠? 그가 좋아하는, 관계대명사죠. 3번 갑니다. The boy, 그 소녀는 had little difficulty 동의어, trouble이라고 했죠. 여기 있죠. 이렇게요. 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암기하는 데 많은 영어 단어들. in ing, 뭐뭐 할 때, 공부할 때 영어를. by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 무슨 뜻? 뭐뭐 하자,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수거 두 개를 공부해.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와서 이런 동격을 공부해 볼 겁니다. 동격이. 동격. 명사 뒤에 콤마 나오고 명사 나왔어요. 이게 동격입니다. 명사 뒤에 콤마 명사. 이걸 동격이라고 한다.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교수 탐은 원한다 만나기를 그 배우 수지를요. 자, 이거 밑에 거 내려옵니다. The President of UN. 그 UN의 대통령인 반기문은 said 말했습니다. 그가,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동사죠. 동사 대 주어동사나 접속사 대신 생각됐다고 그랬죠. 말했다. 그가 일어났다고 일찍. 수거 대시 붙어 있네? 뭐뭐 하기 위하여. 수거 대시 떨어졌다.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에서 뭐뭐다. 그가 운동하기 위하여. 이만 갑니다. 그 잘생긴 배우 동거는 would like,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The intelligent lady, 그 똑똑한 숙녀, 미숙과. 자, 명사, 콤마, 명사. 동격.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병렬 구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구조라는 건요, 여러분이 and나 or와 but 뒤에 만약에 동사 ing, to 부정사 등이 나오면 앞에 나오는 동사 ing, to 부정사랑 같은 말로 끝나게 해석한다. 즉, 똑같이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장에 보면 and가 있잖아요, and가. 그러죠? 자, 그럼 뒤에 동사 뭐가 meet, 만나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앞에 나온 동사가 뭐예요? 이 go란 말이야, go. 그럼 이 단어와 이 meet이라는 단어는 끝나는 말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자, 그는 갈수 있었다. 뭐뭐 할수 있었다라고 끝났죠. 스코틀랜드에. 그리고 만난다. 아니다. 만날 수 있었다. His twin brother. 똑같이 해석한다고. 이렇게요. 갈수 있었다.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요. For the first time. 처음. 내려와서 예문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plenty of women, 많은 여자들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building, 건물들을 또는, 자, or와 and but 뒤에 뭐가 나왔다? ing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 ing랑 해석을 같게 똑같게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하고 있다. building들을 또는 교육하고 있다. 아이들을 at home, 집에서. 비번입니다. Most young people, 어린 사람들은 make up 올지도 모릅니다. 집에. From our first date, 첫 번째 데이트로부터. 그리고 궁금해? 여기도 올지도 모른다. 궁금이 여길지도 모른다.
앞에 나오는 동사와 뒤에 나오는 동사를 똑같이 같이 해석을 한다. 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 인지하는지 궁금히 여길지도 모른다. 그들의 파트너가 have a time,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3번 갑니다. Snores. 그거는 사람들은 can't wake up,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콤마 ing. 뭐뭐 하면서 feeling 느끼면서 more tired. 더 많은 피곤함을 느끼면서 and 그리고 and but or 뒤에 동사가 나왔다. 앞에 나오는 동사랑 똑같이 해석을 한다. 일어날 수가 있다. 느끼면서 더 많은 피곤함을 그리고 해봐. 가질 수가 있다. trouble 문제를 가질 수가 있다. ing 하는데 집중하는데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the day 그러면 여러분 낮이라는 뜻도 있고 하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4번 해석해봅니다. Imagine.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상상해라. 느끼는 것을. 그 뜨거운 숨결을. 어부는 뒤에서부터, 어부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호랑이, 으, 또는. 자, O와 뒤에 ING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앞에 나온 ING랑 같게 해석을 하라고. 그죠? 어? 보는 것을. 상상해라. 느끼는 것을, 보는 것을. 그 노란 눈을. 어부는 으, 코브라, 으. 5번 갑니다. The plants, 그 식물들은 we clean, 깨끗하게 할 것이다, 공기를.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자, clean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잠시만, 이렇게. 자, clean.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make도 동사야, 이렇게. 그리고 안 나오려 합니다. 그럴 때는 and를 쓰고 다시 이렇게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를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해주면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에다만 이렇게 and를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올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이 콤마는 우리가 해석할 때 뒤에 이렇게 and가 나왔을 때 and가 나오는 경우만 이때 이제 and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자, 그 식물들은 청소 깨끗이 할 것이다. 공기를 그리고 만들 것이다. 똑같이 이걸로 뭔말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돌 것이다. keep, 유지하는 것을 indoor temperature. 그 실내 온도를 차갑게 여름에. 6번 갑니다. The enemy, 그 적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PING, 공격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이때, and the ING 나왔으니까 이거랑 똑같이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 whole city, 모든 도시들을. 7번 갑니다. enemy, 그 적은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어디냐?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음에 두 번째 동사가 여기 있네. 이까지 해석합니다. 그 적은 원하는 차지하기를 Not only our survey, 우리의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도 is attacking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g 앞에 나온 ing랑 똑같다.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파괴하고 있다. Whole city 모든 도시를. 단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자, 다음 페이지로 내려와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해 보시고, 나머지 것은 해답 보고 채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땡큐!